안녕하세요, 제이스입니다. 이번 인물탐구 시간에는 루이스 패트리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루이스 패트리지의 생애. 루이스 패트리지는 2003년 6월 3일 런던 원스워스에서 태어났습니다. 2014년 비니스 오퍼라는 단편 영화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에놀라 홈즈에 출연하기 전에는 메디치에서 피에로 데 메디치 역을 맡기도 했으며 패딩턴 2에도 출연했지만 패딩턴 2에서는 분량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What? 루이스가 인지도를 얻게 된 계기는 에놀라 홈즈에서 밀리 바비 브라운의 상대역인 트크스베리 자작을 연기하면서부터입니다. 루이스 패트리지의 필모그래피. 2014년 비니스 오토를 시작으로 같은 해 영화 어바웃 에이 부부 TV 시리즈 부머스에 출연했고, 2015년에는 팬이라는 영화에 출연. 2년 후엔 2017년에는 아마존 어드벤처와 패딩턴 2에 등장하면서 연기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2년 후인 2019년 메디치에 출연을 하지만 거의 무명 생활에 가깝게 배우를 하다가 2020년 에놀라 홈즈에서 트크스베리 자작을 연기하며 인지도가 급격히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다음 차기작인 더 로스트 걸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담. 루이스가 배우를 하기 전 루이스의 아버지가 배우를 꿈꾸셨지만 배우를 못하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루이스의 친할머니가 아버지에게 너는 한 푼도 벌지 못할 거야. 제대로 된 직업이 있어야지라고 말했을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루이스는 친할머니의 지지를 엄청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은 루이의 연기 경력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자신이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 중 누구도 메디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드라마라서라고. 루이스는 영국의 중등학교 졸업시험인 GCSE 결과를 받은 후 에놀라 홈즈를 촬영했습니다. 배우로서 풀타임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A레벨 공부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스 부부 인터뷰에서 모든 오디션 과정은 내가 시험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진행되었고 나는 시험보다 오디션에 훨씬 더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80년대 오래된 음악을 좋아하고 스스로 피아노도 독학했다고 합니다. 음악 취향을 MTV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루이스가 좋아하는 밴드는 더 스트록스, 더 스미스스, 더 큐어라고 합니다. 그는 전문 연기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놀리 홈즈에서의 연기를 보자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배우 중에서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티모시 샬라메의 연기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밀리 바비 브라운이 루이와 여자친구의 기념일을 본인이 알려줬다고 했다고 한 것으로 짐작해 여자친구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루이스 패트리지에 대해 쭉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